음식에 한인물 준비했거든요. 어. 네, 일단 정보부터 제공해드릴게요. 1981년 8월 11일 여자입니다. 8월 11일? 여기도 또 연예인 사주인데? 네, 연예인. 어? 연예인 사주야. 딱 이렇게 보면은 실력들은 어떤 사주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? 연예인 사주, 무당 사주, 예술인, 기생 다 그 사주가 그 왔다 갔다 하거든. 근데 이 사주도 둘러보면은 여기가 진짜 금수저다. 어? 누군데 이렇게 반짝반짝해? 처음에는 빛이 없었는데 초년에 초원에 한 10대 20대는 가면서 에? 그렇게 확 빛이 난 적이는 아니었었는데 연예인이라도 근데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년에 이 30줄 넘어가면서 운이 튀었네. 결혼했지? 네. 자손도 그렇고 근데 신경 쓰는 일이 많다 그러시는데 뭐가 이렇게 신경 써? 근데 무게가 많어. 근데 이 사주팔자로 둘러보면은 이 사람 자체 사주에 재물이 들었다. 재물도 들었고 귀도 들었다는 소리가 복이 들었다는 소리야. 어? 재물복, 인간복 모든 이 복이 꽉 치고 들었어. 놀지 않지 지금? 네, 놀지 않지. 근데 연예계 쪽에서 크게 막 인기가 있다, 누구다, 유명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. 어? 네.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뭔 줄 알게 이 사람 신랑복이 있어. 신랑 제가... 유명한 사람 아니야? 맞아요. 초년에 본인의 운으로는 그렇게 활짝 피었다, 막 복이 터졌다, 무슨 누구들은 유명이다, 막 이름 날린다, 이건 아니었어. 근데 30줄로 넘어가면서 운이 슬슬슬슬 튀기 시작했어. 근데 여자는 신랑복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. 근데 내 발레자 중에 평생. 응? 이 부부궁을 둘러보면 환해. 부부궁이라는 게 있거든. 응? 같이 이렇게. 이 부부 인연을 매일 평생 갈 수 있는 발레자지. 근데 신랑복이 있어. 이 복 안에 신랑복, 자식복, 재물복을 끌고 들어왔어. 앞으로 가면서도 이 사람은 건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. 여기 몸 괜찮아?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. 근데 건강적으로는 조금 이 신경성 이런 거 좀 조심해라 그러신 답이 나오시고 또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재물복도 갖고 있고 명예복도 갖고 있다. 더군다나 또 자손의 복까지. 요새 뭐가 뭔지 배가 불러.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래. 그만큼 지금 흐르고 넘친다. 응?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데?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. 네, 보통 지금 대중들이 보기에 남편 복이 있다. 복이 여자들은 부럽다 그래. 네네. 뭔지 모르게. 네. 아까 그랬지. 뭘 금수저라고 서방에 갖고 들어왔어. 근데 여자한테는 그 복밖에 없어. 제일 큰 복이 신랑복이야. 요즘 여자들 그렇잖아. 보면 막 시집 가가지고 일부종사 못하고 신랑복 없어. 지질이 궁상 고생고생하고 살잖아. 근데 다른 이 또래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부러운 면이 있다 그러셔. 자손이 있지? 네. 자손 하나가 아닌데? 예. 셋 있습니다. 신랑이? 응? 신랑이? 네. 자손 때문에 뻑 간다. 자식. 이분은, 자, 연예인 사주는 맞고, 예를 들어서 연예인 아니면 기생이나 무당이나 해야 되는 사주야. 네. 어? 그런 사주가 맞고 어? 초년에는 그렇게 큰 복이 없었으나 가면서 지금은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거야. 40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중년의 복, 말년의 복, 명예면 재물이면 가지고 내 복 안에 갖고 차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. 이게 이 또래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또래의 여자분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가졌어. 앞으로 뭐 특별한 일 있을까요? 이별? 이혼? 안 해. 이혼 안 해. 새끼들 때문에 못해. 자손들이 이상하게 부부의 연주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보여. 자손들이. 아까 말씀하셨잖아. 아빠가 자손들 때문에 깜빡 죽어. 그래서 엄마를 못 놔. 그래도 부부 합도 들었고 잘 만났어. 신랑 몇 살이야? 66입니다.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? 신랑 드시는 분이 쪽은 씨입니다. 지금 그 말 하기 전에 냄새가 났어. 아 진짜요? 아유, 내가 그랬지. 저번 옛날에도 백종원 씨 한번 찍었지. 응? 백종원 씨가 어디 계셨어?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었잖아.
꺽드 김게 이 냄새가 났어.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잘 만났지 뭐. 백종원 이수지도 잘 만났고 여기 참 이 와이프가 이름이 뭐였지? 소유진. 이분도 서방 잘 만났고 신랑. 그냥 무난하게 성격들에서 고집들에서 조금만 꺾어주면은 둘이 뭐 이별하고 이혼하고 그러지 않아. 둘이 잘 살아. 어? 분명히 말하지만 자손들이 자손이 둘인가 셋인가 거기. 아유 많이 놀았네. 왜 한 두 명 더 낳지? 요즘은 나이 차이 별거 아니야. 위 아래로도 많이 요즘은 이렇게 차이들 많이, 여자도 많이 먹은 사람들도 살고 그러더라고. 근데 둘이 잘 만났어, 인연줄이. 인연줄이 희한하게 이게 내 인연이다 하고 만난 걸로 보이지가 않거든? 응? 우연치 않게. 이거 누가 먼저 뽑간 거야? 모르겠어요. 손 밀고 땡기고 한 것 같은데. 응? 근데 백종원 씨도 잘 만났고 이 여자분도 잘 만났어. 부부 인연으로 늦게 맺었지만은 솔직히 백종원 씨가 늦었지. 응? 결혼한 지 오래됐나? 그렇게 오래 안 됐지? 네. 자, 여기 소유준 씨가 응? 30 넘어가면서 운이 터졌어. 응? 원래 또 결혼도 늦게 하라는 사주야. 일찍 가야 풍파가 있어. 그러니까 둘이서 늦게 한 만큼의 백종원 씨도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야. 그래 안 그래? 솔직히 말해서. 응? 그거 맞추고 살려면 어쩔 때는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해도 그걸 많이 이기고 참아내야지.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뭐 여자분들이. 응? 뭐 때문에 부러워하겠어? 나이 때문에? 인물 때문에? 갖고 들어온 금수저잖아. 그러니 그 복만 가졌어도 얼마나 좋아. 그리고 그 토끼 같은 새끼들 얼마나 이뻐. 그러니 금수저지. 잘하고 맞추고 살 거야. 별 문제 없는 걸로 보여. 가정이면 이별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 안 보여. 마무리할게요. 부러워요.